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우여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본인의 언어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언어의 고백이 어마어마한 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어로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언어로 창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이 창조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치료의 능력도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지름길이 되는 그런 언어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오늘도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이들이 지금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할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차근차근 되짚어보면서 이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오늘 현대인에게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도 도전받고 깨닫고 적용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적용까지 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 삶의 적용까지 나가야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 어떠라. 다같이요.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히브리 민족이 지금 애굽 땅에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이들의 종살이와 이들의 노예 생활을 건져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외부에도 어둠의 종과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구출해내시죠? 구원해내시죠?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해내시고 구출해내십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열 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참 희한해요. 열 가지 재앙을 보내셨는데 애굽 사람들한테는 열 가지 재앙이 다 해당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만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방법이고 신비로운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은 노예에서 종에서 해방을 맞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인도하게 되고 이끌게 돼서 광야 가운데 이제 내보내지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는 열 하루 길이에요. 이 길만 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교만해서 어떻게 됩니까? 열 하루 길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데 6절 한번 볼까요? 6절? 6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훼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잘 적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말고 다른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음성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말고도 세상의 소문과 거짓 뉴스와 가짜 뉴스와 불안과 불편함을 주는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음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사단의 음성도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 내면의 두려움과 죄성으로 인한 그런 음성들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세상의 음성을 듣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마지막 절 볼까요? 하반절에 볼까요? 6절 한번 6절 다 같이 한번 다 한번 더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훼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뭐라고요? 헤매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갈 길을 못 잡고 어떤 걸 선택하지 못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계속 다른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헤매는 겁니다. 우리가 헤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헤맬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어국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헤매에서 죽는 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히브리족의 히브리인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40년 딱 끝내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이 뭐 잘나서 늘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패역했던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뭘 잘했다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여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건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그런 성령 충만한 자도 아닙니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언약궤가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어요. 근데 늘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과 배반과 폐역과 불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뭘 예쁘다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이런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에 수장되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먼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를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말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담그고 나서, 먼저 주님이 죽고 나서 이 백성들을, 이 불순종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다 들여보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열두 돌을 어깨에 메고 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건 꼭 기억해. 이거 니네가 한 게 아니야. 이거는 니네가 잘나서, 니네가 이뻐서 한 게 아니라, 니네가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건은 내가 한 거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한 거니까 꼭 기억해. 잘난 체 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정말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살아야지만 돼. 라고 하면서 열두돌을 세워놓으라고, 열두돌의 기념비를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늘 내 안에 기념비를 세우려고 해요. 특별히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리고 또 교회에서 공로가 많은 분들, 그리고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어깨에 힘주기를 원해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요. 내 안에 기념비를 세우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요. 나의 공로를 세우려고, 나의 공로를 취하려고 하는 부류들이 꽤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다행히도 없지만, 오직 우리 교회 가운데 오직 기념비는 누구만 세워줘야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기념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물리치시고 무너뜨리시고,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안에 힘든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교회 안에 힘들고 싫어하고 짜증나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용납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용서해주는 마음을 배우라고. 그래서 나의 그런 교만한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내 안에 교만한 바벨탑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너질 때 그냥 살짝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화름들은 주님 안에서 이런 악하고 교만한 이런 바벨탑들이 완전히 싹도 없이 터가 없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 앞에 딴 생각을 안 해요. 세상을 보지 않고 그리고 딴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떤 일이 있으면 무조건 문제가 있으면 어찌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자가 그런 자들입니다. 조금이라도 무너지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덜 무너지면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까? 저도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부탁 좀 할까? 부모님한테 가서 좀 부탁 좀 할까? 그런 얄팍한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무너질 때 완전히 무너져서 무슨 문제만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외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지금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거든요. 할례. 할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남자의 생식기인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하냐 말이에요. 광야 땅 40년 동안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면 되는데 왜 굳이 바쁘고 정신없고 전쟁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할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전쟁이 코앞에 있거든요. 만약에 할례를 행했다는 이런 내부 정보가 가나안 민족에게 전파됐으면 전부 몰살이에요. 편하고 그리고 적군도 없고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정신없고 그리고 전쟁이 바로 코앞에 있고 바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십니다. 왜 굳이 바쁘고 정신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묵상을 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할례를 할 만한 그런 영적인 수준이 되지 않았어요. 이 할례는 수준이 돼야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의 생사를 베는 건데 이게 수준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고요. 이걸 한번 이 의미가 이 할례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왜 할례를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정신없고 바쁘고 바로 적군이 코앞에 있을 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할례의 어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할례의 어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보면 부르시죠. 밤에 부르세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밤에 부르시면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에 보면 뭐가 보이니? 네, 별들이 보이네요. 달도 있네요. 참 많이 있네요, 하나님. 그래, 네가 지금 별도 보고 지금 달도 보는데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라는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네? 저는 지금 아무도 없는데요?
지금 가장 가까이 있었던 롯도 지금 떠나고 제 옆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제 옆에는 엘리아셀이라는 종과 여러 명의 종들, 노예들밖에 없는데요. 내 자손이 저렇게 많다고요? 그래, 네 자손이 저렇게 별과 같이 달과 같이 많을 거야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제 지나는데 1년, 2년, 3년이 지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당신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자손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거 진짜야?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점점 늙어가 이런 늙은 몸에서 아이가 이제 생겨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끊어졌어. 나을 수 없어. 아,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그때 당신 개꿈 꿨나 보다. 아이,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했어.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끊어졌으니까 나는 가망이 없는 것 같아. 저기 내 종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라는 종이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줬다고 하니까 그 말도 무시하면 안 되니까 자, 이 하갈과 동침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로 우리가 만족하며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도와줍시다. 어차피 뭐 당신이 꿈을 꿨다고 하니까 당신 말도 무시하면 안 되니까 그럴 바에야 그러면 하나님을 도와주는 겸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도와줍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우리가 이런 분들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줘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거들어줘야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을 거들어줘야지 해서 생긴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하갈의 그리고 사례의 합작품이 뭐죠? 이스마엘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도웁시다 라고 해서 이 세 명이 합작해서 나온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침묵을 해버려요. 약 13년 동안. 여러분들도 다 청소년기 뭐 그리고 청년기, 유소년기를 다 지내봤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말 안 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도 자녀를 지금 그냥 키우고 있지만 자녀가 있지만 너무너무 화가 나거나 그럴 때는 며느리든 아들에게든 말을 안 걸어요. 말을 안 해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면. 지금 하나님이 침묵 13년 동안 침묵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진장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한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이 13년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뭘까요? 우리 창세기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보시면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아 그냥 단순히 문자로만 읽으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밖에 얘기를 하나 이런 표현밖에 들리지 않죠. 저를 한번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라고 하지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얘기야.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야. 그런 표현이잖아요. 전능한 하나님. 지금 1절은 하나님이 우레와 같이 큰 소리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걸 믿지 못하니? 그런 뉘앙스와 표정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뉘앙스와 표정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의 내용이 할례예요. 할례를 행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세요. 자, 그러면 할례가 도대체 무슨 뜻이죠? 내 힘과,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시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육신의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할례라는 뜻이 내 생각과 내 육신의 힘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인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옛날에는 생명이 우리는 보통 보면 과학적인 걸 알잖아요. 옛날에는 과학적인 그런 모든 게 뒷받침이 부족했어요.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고대인들 가운데 생명은 이 생식기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생식기를 자르래요. 그럼 내 생명이 끊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도 죽고 내 뜻도 죽고 오직 누구의 뜻으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라는 의미가 할례의 의미입니다. 내 생식기를 끊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시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생각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육신의 모든 힘이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열두돌을 쌓고 길갈에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제 네가 이 가나안 땅에 살 텐데 네 생각대로 살면 안 돼. 내 육신의 힘으로 살면 안 돼. 내 뜻대로 살면 안 돼. 그러면 죽어! 그 뜻이 바로 할례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마지막 절이거든요. 오늘 봉독했던 말씀 마지막인데 여호수아서 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의 뜻을 전달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왜 하필이면 길갈에서 이 할례를 행했을까요? 이 장소, 길갈. 이 길갈의 뜻이 수치를 뭐라고 하고 있죠? 떠나가게 하셨다. 근데 그 수치가 어떤 수치예요? 애굽의 수치예요. 애굽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 전이죠. 누구의 노예죠? 어둠의 노예, 사단의 노예. 육신대로 막 살았던, 자기의 육신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곳이 애굽입니다.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 늘 떠오르는 게 있죠. 무엇이 떠오르죠? 내가 과거에 행했던 범죄들. 그것만 생각하면 몸서리 쳐지죠. 내가 너무 수치스럽죠. 내가 그렇게 행했던 거. 하나님을 모를 때 그렇게 추잡하게 했던 것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행했던 범죄들. 그게 막 몸서리치면서 수치스럽죠. 이 모든 수치를 이 애굽 이 길가에서 할례를 통해서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아국된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수치가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강행했던 모든 더러움과 추잡함과 그 죄악들이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한 성령의 할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할례를 통해서 다 떠나가고, 참소하던 사단도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만, 그분의 인도하심만, 그분의 주권만이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끄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